이제 3분이 되었네요. 그러면 더 기다리게 되면 먼저 들어오셨던 분들이 힘드실 수 있으니까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키트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제가 잠시 그 카메라를 이렇게 내려서 키트가 더잘 보이게 선생님 손이 더잘 보이게 제가 지금 내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짜잔. 보이실까요? 네, 의자가 의자 정리를 좀 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왕따봉을 날려주셨어요. 네, 키트를 이렇게 열어봤더니 키트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 네, 나만의 여권 키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수업에 필요한 수업 내용이고요. 이건 마지막에 활동 뒤로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유럽 배낭여행이라는 키트이고요. 그다음에 짜잔, 이렇게 이집트 피라미드라는 주제의 키트입니다. 나머지는 다 넣어주시고 오늘은 나만의 여권이라는 키트를 사용할 거예요. 이것만 꺼내주세요. 네. 이빛 때문에 반사가 되었는데. 자, 보이실까요? 네. 여러분, 여행을 가기 전에 지금 너무 여행을 못간지꽤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린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세계 여행, 해외 여행을 갈때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꼭 필요한 건 바로 네, 좀 조정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건 바로 여권이죠, 여러분. 네, 이것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스티커가 5개가 들어있고요. 이것은 여권에 통과할 때 찍어주는 도장이에요. 그래서 이 여권 도장 스티커입니다. 입국 도장 스티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국 도장 스티커. 이거는 마지막에 꾸며줄 때 붙여줄 거고요. 짜잔, 이것은 잠깐 이거 저는 치울게요. 자, 다른 곳이 잘 나올까요? 네. 잘 보이시죠? 네, 여권. 여권 어떤가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걸 만들었는데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가지고 계셔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권 안에는 보면은 와우, 이렇게 자기 사진을 넣을 수 있는 것과 이름을 적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오늘은 좀 드로잉보다는 여권이 생기면 어떻게 그거를 생기는 과정 만들어가는 과정을 오늘 배워본다고 또 같이 추가적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 너무 비슷해서 나중에 진짜 우리가 미래에 해외여행 갈때 이걸 들고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거는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만들었어요. 네, 여기는 감성 아트도 되어 있네요. 그리고 비행기 티켓이 4장이 들어있어요. 네, 4장이 들어있어서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 것도 같이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가 더 심각해지면서 좀 약간 해외여행 꼭갈수 있지 않나? 라고 이제 기대를 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이따가 작성을 해볼 거고요. 비행기표. 자, 이거는 무엇이냐? 트레싱지라고 해서
트레싱지는 기름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기름종이라고 하고 정식 명칭은 트레싱지입니다. 이것을 제가 준비한 이유는 이따 여권 안에다가는 가고 싶은 나라 그리고 가고 싶은 나라의 그 장소, 명소를 그려볼 텐데 그냥 여기다가 바로 그려주셔도 돼요. 여기다 바로, 왜냐면 종이, 바로 종이이기 때문에 연필이나 아니면 색연 연필이나 아니면 펜으로 아니면 색연필로 좀 그려주셔도 되는데 혹시 너무 정말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나 5세, 6세 아니면 더 꼭 그 나이가 아니어도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먼저 트레싱지에 여기 위에다 대면 좀 보이잖아요 살짝 그쵸? 이게 반투명이기 때문에 보이거든요. 대고 그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선생님이 대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그려볼 거예요. 그냥 보면서. 근데 여러분 대고 그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잘 좀 어렵지만 삐뚤삐뚤해도 그 모습 그리고 그 작품이 더 멋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도 이렇게 대고도 그려보지만 안 대고 그리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안에 있는 것부터 꾸며볼게요. 자, 일단 비행기표랑 다른 것들은 다 종이테이프를 설명을 안 했네요. 종이테이프, 이 마스킹 테이프는 선생님이랑 좀 색깔이 다를 거예요. 같은 친구도 있고 다른 친구들도 있는데 이 마스킹 테이프는 랜덤입니다. 랜덤이지만 하나는 꼭 무늬 모양이 있고요. 하나는 무늬가 없는 일반 테이프입니다. 어때요? 예쁘죠? 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 트레싱지에 대해서 말을 해줬는데 이거를 붙일 때 그냥 붙이는 것보다 마스킹 테이프로 붙여주면 더 예쁠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를 넣어드렸고요. 이따가 또 보여드릴게요. 짠! 짜잔!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셨나요? 짠! 그러면 앞에 이 여권을 잘 구경하시고 자, 이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짠! 이 여권의 소지인은 감성아트 세계여행 키트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이 이 여권을 만들 때 제가 어린이 여권은 사실 본 적이 없어서 여기 있어? 이 정륜란에 사인을 할 수 있는 건 잘 모르겠네요. 근데 성인분들 걸 보면은 여기에 서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인을 한번 지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사인이 없으시면 그냥 이름 쓰셔도 됩니다. 사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한번 이렇게 엄마는 아빠 사인하는 거 혹시 보셨을까요? 한번 막 이렇게 사인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은 선생님만의 사인이 있는데 좀 별로 안 이뻐요. 별로 안 이쁜 사인이지만 그래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인 도용되는 거 아니겠죠? 짜잔, 샤이니에요. 이미 이름을 써주셔도 됩니다. 이름을 빠르게 썼어요. 이름 빠르게 써서 옆에다가 일수연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서명 여러분만의 사인을 다 완성을 하셨으면 밑에 여권에 보시면 여권 사진을 붙이는 곳이 있어요. 이 사진을 붙이는 곳을 바로 얼굴을 그려주셔도 되고 저는 사실 미리 종이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여기다가 그려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이건 또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종이가 있으시면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굴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저의 얼굴을 그려보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바로 그냥 여러분의 얼굴을 그리셔도 되지만 사진으로 바로 붙이셔도 돼요. 여러분 사진 있으시면 그러면 진짜 같겠죠? 그러면 곤란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다른 거를 진짜를 놓고 가고 이걸 진짜 가져가면 안 되는데? 네. 아무튼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얼굴을 먼저 그려볼게요. 자,
자, 잠깐 제가 좀 거꾸로 해도 되겠죠? 거꾸로 보여도 될까요? 자, 여러분 여권 사진은 일반 사진이랑 좀 증명사진과 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증명사진은 증명사진이랑 여권사진이랑 비슷할 수 있는데 좀 다른 점이 여권사진은 눈썹과 귀가 꼭 보여야 해요. 그래서 눈썹과 귀는 꼭 그려주셔야 됩니다. 물론 눈, 코, 입도요. 자. 자, 하이 얼굴, 귀. 선생님 눈은 별로 이렇게 안 큰데 선생님 눈 별로 안 큰데 희망사항인가 봐요. 눈을 좀 크게 그렸어요. 눈썹, 여러분 눈썹이랑 귀가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랬었죠? 자, 머리카락도 그리고요. 눈썹과 귀. 자, 하고 계신가요? 확실히 지난달보다 참여율이 더 높으신 것 같아요. 시간대가 옮겨져서 그런가 봐요. 자. 선생님 근데 눈이 너무 멀어졌어요. 안되겠다. 네. 조금 선생님이랑 다르게 생겼지만 짠 이렇게 얼굴 그려졌어요. 약간 무서운데 약간 괜찮아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목과 너무 오조비가 됐는데? 네. 짠! 이렇게 해서 그려줬어요. 자, 색연필로 색연필이 있을 준비해주신 분들은 칠해주시고요. 옷은 선생님이 지금 약간 핑크색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쵸? 이거 색연필로 줄무늬를 좀 그려줄게요. 입술도 색칠하고요. 짠! 여기까지 하셨을까요? 네,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네, 저는 얼른 저는 양면 테이프를 미리 묻혔는데 이거 말고 2번 키트 2번에 있는 목공풀이 있어요. 그걸로 붙여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선생님이 아까 말했듯이 바로 그냥 해주셔도 됩니다. 짠, 여권 사진에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거 여권에서 제일 필요한 거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그려줬고요. 그런 다음에 발행국은 대한민국 감성아트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 성이랑 이름이 되어 있어요. 옆에 surname이라고 되어 있는데 surname은 맨 이름, 선생님의 그 이름 앞에 있는 그 성을 말해요. 선생님은 이씨니까 이라고 써줘야겠죠. 그리고 이름은 수연이니까 수연이라고 이름을 써줘야 돼요. 혹시 한글로 쓰기 어렵거나 그런 친구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름 진짜 여권 같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름 해주시고요. 생년월일은 여러분이 태어난 연도와 이름과 이름이 아니라 그 달 월 몇 월인지. 네, 그리고 생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며칠 날 태어났는지 그거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의 나이가 공개가 되는 건가요? 네, 여기다가 네, 적어 줄게요. 자. 이름, 선생님 이름이랑 성이랑 이름까지만 적고 생년월일은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쓰시는 걸로 할게요. 하트를 계속 보내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름 수연, 성은 이. 자 이렇게 썼어요. 이 수연. 혹시 초등부 친구들 중에 혹시라도 영어로 쓸 수 있는 친구들은 영어도 한번 옆에다가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필수는 아니고요. 항상 말하지만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네, 저는 한번 영어로 써볼게요. 제 영어 이름은, 그러니까 한국 이름은 수연이잖아요. 저 영어 이름은 수윤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친척들이랑 다 같이 필리핀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 여권을 만들어준 여행사에서 이름을 잘못 만들어준 거예요. 영어 이름을. 근데 그걸 한번 입력을 하면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수윤 이렇게 영어 이름이에요. 네, 저는 여기까지만 적고 이제 짠. 여러분 어디까지 하셨나요? 네, 여기까지 하시고 자, 여기에 이제 넘어갈게요. 여기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로 넘어갈 텐데 아까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했듯이 여기 이 트레싱지로 한번 원하는 나라를 한번 골라볼게요. 제가 이거를 네 장을 준비를 했는데요. 앞에 두 장은 유럽 편이고 뒤에 두 장은 다른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두 장은 우리 키트 2번에 할 거기 때문에 키트 2번에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잠깐 앞에 두 장은 빼고 할게요. 빼고 여기에서 아니면 혹은 다른 나라를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나라를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자, 이 트레싱지 종이에 선생님은 인도 타지마을을 해볼 거예요. 네, 이제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이거를 대고 펜으로 그려볼게요. 연필로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자. 그대로 대고 하셔도 되고요. 네. 하고 계시죠, 여러분? 트레싱기로 대고 하세요. 저는 선생님이라서 좀 빨라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좀 느린 게 아니고 선생님이 빠른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 속도 따라가려고 너무너무 막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녹화 방송도 있고 아니면 조금 선생님 수업 끝나고 남아서 더 하셔도 되니까 너무 급하게 따라오실 필요 없어요. 본인 속도에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이게 아무래도 연령이 다르다 보니까 연령이 다 친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해달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네, 일단 이 속도에 맞춰서 해볼게요. 총총총 선생님이 막 엄청 빠르게 그리고 있나요? 짜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대고글이니까 정말 약간 엄청 더 멋있게 보입니다. 여러분 하고 계시죠? 짠짠짠. 선생님은 집중을 하면 말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선생님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지난 시간에도 만났던 친구들도 있는데, 모두 모두 반갑고요. 앞으로 선생님이 더 재밌는 수업을 많이 많이 할 테니까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세계 여행을 이번에 이렇게 정하면서 정말 이렇게 여행을 가는 것이 정말 아무도 몰랐잖아요. 이렇게 해외 길이 막힐 거라는 걸 그러면서 정말 그 예전에 여행했던 것들이 정말 정말 더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좀 괜찮아져서 하루빨리 괜찮아지는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좋은 기회로 20대 초에 21살, 2살 때 남아메리카 여행을 할수 있는 찬스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21살, 22살 때니까 엄청 벌써 지금 10년 이상이 된 이러면서 나이가 나오나요? 그렇게 수업을 했었어. 네, 수업이 아니라 이제 네, 여행을 했었었는데요. 그때 기억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남미 여행을 했었던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 이 주제를 가지고도 저는 수업을 해보고 싶기도 해요. 그래서 남미 여행 정말 네, 세계 여행 말고 남미 여행도 한번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자, 저는 이제 트레싱지로는 다 그렸고요. 짜잔. 이것을 원하는 대로 색연필로 해도 이게 색상이 올라가거든요. 짠, 이게 저는 일단 노란색으로 한번 칠해 볼게요. 노란색으로 조금 더 누리끼라는 색으로 해볼게요. 색연필로 해도 색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색상을 칠해주시고요. 여기가 빠졌었네요. 펜 뚜껑을 닫아주시고. 짠. 같은 색상으로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하고 계신가요? 색연필로 해도 이게 잘 이렇게 올라가서요. 나머지는 네. 지금 여기를 해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 이 여건을 만들게 되면은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 집에서 심심할 때 여권놀이 하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비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뭐 찢어지거나 할 염려도 없이 계속 집에서 가지고 다니면서 놀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거의 다 채색이 되었고요. 사실 다 하진 않았지만 한번 붙여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아니면 두 번째 페이지 뭐 어디에든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할까요? 그래서 저는 네, 저는 이 테이프를 한번 써볼게요. 저는 가위를 준비했는데요. 짠, 가위를 짠 준비했는데 꼭 가위 아니고 손으로도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으쨔 손으로도 찢어지기 때문에 가위가 또 필수는 아닙니다. 일단 저는 가위로 일단 했고요. 자, 손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손으로도 잘 찢어져요. 짠! 그쵸? 네. 이렇게 반대편에 붙여보았습니다. 짜잔! 여러분 어떤가요? 오, 제법 앙코르 와트, 캄보디아의 앙코르 와트처럼 보이죠? 아, 앙코르 와트 내가 잘못 말했어요. 죄송해요. 인도 타지마을인데, 어우, 큰일 날 뻔했네요. 인도에, 그러니까요, 이게 캄보디아 앙코르 와트 같이 안 생겼는데 하면서 말하면서도, 네,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자, 그럼 인도의 타지마을 장소를 그려보았습니다. 지금은 트레싱지에 썼고요. 남은 트레싱지가 많이 있죠. 선생님 진짜 넉넉하게 넣었거든요. 여기 선생님이 출력해준 사진으로도 가능하지만 아니면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다른 가고 싶은 데를 더 찾아보 명소를 더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예뻐요. 네, 이렇게 했고요. 밑에다가 한번 인도 타지마을이라고도 한번 써볼까요? 가고 싶은 곳, 선생님이 안 가본 곳이에요. 인도는. 그래서 인도를 가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가기가 정말 어렵겠죠? 더 네, 어려우니까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게 여권에 대해서도 알게 되지만 세계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장소, 명소 이런 걸 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은 학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엔 저 연필로 여기다 그려보려고 해요. 여러분의 속도에 맞추시면 됩니다. 아셨죠? 저는 지금 가이드만 해주는 거고요. 여러분의 속도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연필로 지금 연필을 다시 넣어줄게요. 짜잔, 연필로 경복궁을 그릴 거예요. 경복궁도 세계 여행이 되나요? 네, 우리나라도 세계 여행으로 쳐봅시다. 아니면 자유의 여신상? 미국 자유의 여신상 그려볼까요? 네, 미국 자유의 여신상을 그려볼게요. 네. 우리 선생님이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 어디까지 하셨을까요? 네, 트레싱지에 하는 거 하셨을까요? 네, 이게 조금 어렵고 그래도 삐뚤빼뚤한 우리 친구들의 그림이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하신 거 저도 다 한 거 보여드릴게요. 우리 친구들도 한 거
사진을 올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사진들이 선생님이 힘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원래 SNS, 인스타 이런 걸 원래는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계속 여러분들이 써주신 댓글과 우리 친구들이 한 작품들 그거 보는 재미가 아주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돼요. 그래서 키트를 만들 때도 정말 힘이 되고 우리 어떤 그리고 또 친구들이 어떤 수업을 좋아할까 어떤 재미있는 수업으로 친구들을 만날까 제가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 꼭 다 꼭 다 완성하고 한 작품들 있으면 꼭 네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지금 참여하고 계실까요? 아,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비행기 표도 해야 하기 때문에 자, 이제 저는 미국 자유의 여신상을 그려볼게요. 보고 한번 그려볼게요. 이것은 저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더 잘 그리는 것 같은데. 자, 연필로 이번에 그려보겠습니다. 아까 펜으로 했어가지고요. 손이 잘 못 그리는 것 같아요. 횃불을 갖다가 그리고 들고 있죠? 어려운데요? 선생님도 어려운데요 지금? 자, 창피해지면 안 되는데 옷 주름을 잘 표현해줘야겠네요. 선생님 핑계를 대자면 이게 사진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핑계를 대자면 좀 잘 안 보여요. 점점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꼭 똑같을 필요 없다고 했죠? 여러분이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그 작품의 그 느낌 그리고 그 작품의 그 여러분만의 것 그것이 저 중요하고 소중하니까요. 네. 너무 막 잘 똑같을 필요 없습니다. 똑같이 하려면 사진이 최고예요. 사진 똑같이 하는 거지 나머지는 똑같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조금 어려웠어요. 자유의 세상을 처음 그려보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게 총 안에 그 하얀색 종이가 한 10장 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수업이 끝나도 주말에 아니면 뭐 오늘 밤 저녁이나 밤에 식사 후에 또 남아서 더 하셔도 되고요. 꼭 오늘 안에 안 끝내도 됩니다. 지금 잘 안 보여서 지금 계속 보면서 하는데 진짜 어렵네요.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아니시면 아까 말했듯이 또 트레싱지에다가 대고해 주셔도 됩니다. 이거 되게 많이 넣었어요, 선생님이. 선생님이 미국에는 가봤지만 여기에는 가보지 이거는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꼭 나중에 미국을 다시 가면 이 자유의 여신상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죠? 네, 다 됐습니다. 여기 한쪽 팔이 보고 있군요. 네. 여러분, 제가 일부러 여러분을 비슷하게 그리려고 그런 거예요. 짠! 귀요미 자유의 여신상이 됐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어요.
네, 저 옆에다가 자유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써줄 거고요. 여기다가 이 색연필로 또 채색을 해줄게요. 이번 키트에는 여러분이 물감을 많이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물감을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물감이 없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물감이 두번다 있습니다. 그래서 물감도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물감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얘 한번 채색을 해줄게요. 약간 민트색인가 봐요. 네, 귀요미가 됐어요. 그리다 보니까. 네, 이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약간 민트색이어서. 여러분은 혹시 여행했던 곳이 어디가 제일 기억에 남을까요?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남미가 제일 기억에 남고요. 왜냐면 남미는 정말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면 남미는 일단 비행기표가 굉장히 비싸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비를 아끼느라고 나라와 나라를 이동하는데 비행기로 안 타고 비행기를 안 타고 버스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미를 딱 도착했을 때는 비행기를 탔지만 선생님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볼리비아 이렇게 5개국을 다녔는데 이 5개국을 이동할 때는 다 차로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차로 다녔 어잉 어잉 저희 집 구글이 말을 해요 갑자기. 말안 시켰는데. 네, 죄송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방송이 나오나 했어요. 아니에요. 네, 5개국을 버스로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버스가 그냥 5시간, 6시간 버스가 아니고요. 우리는 제일 멀어봤자 다 5~6시간 정도잖아요. 5시간, 6시간. 선생님은 막 20시간, 막 30시간 버스를 탔었어요. 그래서 버스가 거의 안 쉬었던 것 같은데? 한번 쉬었나? 그리고 심지어 버스 안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생했던 기억이 제일 많이 남아서 남미 여행이 제일 기억에 남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그 여행의 추억을 담아서 한번 또 키트를 연구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그 남미는 어떻게 보면 유럽이나 뭐 다른 나라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남미는 많이 안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알려주고 싶은 나라 대륙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고 회색으로 밑에를 여러분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와우. 이제 곧 저녁 먹어야 될 시간 아닌가요, 친구들? 저녁도 안 먹고 선생님 수업 이렇게 또 참여해주고 고마워요. 짠짠짠. 자, 이제 불빛 자유의 여신상은 선생님은 이걸 했지만 꼭 이거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다른 명소, 다른 장소를 그려주셔도 됩니다. 이런 자유의 여신상이 됐습니다. 혹시 좀 묘사를 할수 있는 친구들은 제가 좀 진한 색으로 여기 이거는 초등부를 위한 지금 팁이에요. 주름 쪽을 더 진하게 해주시면 더 완성도가 높은 자유의 여신상이 될 것입니다.
짜잔, 자유여자 신상이 되었고요. 바지말과 여신상. 여기 뒷장에는 손이님이 다 해줄 수가 없어서 여기는 친구들이 채워나가면 됩니다. 알겠죠? 자,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두 가지가 남았어요. 혹시 그리기가 너무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한 개만 뭐 한두 개만 그려주시고 이거 스티커 제가 이 입국 도장 스티커를 넣어드렸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스티커를 여기에 붙여주시면 돼요. 원래 진짜 여권 안에는 이 입국 도장이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네, 아이와 함께한 국내 여행지를 네네 맞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아이 친구들은 어린 친구들은 이제 아무래도 해외에 갈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 지금 2년 이상을 지금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못 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국내 여행을 넣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앞으로 갈 기대감을 여기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세계에는 이런 나라가 있구나, 이런 나라가 또 있구나 이렇게 해서 알아가는 과정도. 왜냐면 저도 20살 전까지는 못 가봤거든요. 아, 딱 한 군데 아까 제가 필리핀 갔다 왔다고 얘기했었었나요? 그거는 저희 고모가 거기 계시기 때문에 갔었고 저도 그전에는 20살 전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외에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한번 저는 시드니를 안 가봤어요. 시드니를 안 가봤기 때문에 시드니를 한번 여기 붙여줄래요. 여기다 한번 붙여볼게요. 붙이는 거 스티커 여러분, 스티커는 여러분이 더 잘하시죠? 자, 지금 다 안 붙이셔도 되고. 꼭 오늘 다 안 끝내주셔도 돼요, 여러분. 이거는. 특히 이 여권은 두고두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드니 짜잔 스티커고요. 자, 여러분 시드니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좋아요. 저는 시드니를 안 가봤기 때문에요. 어, 그럼 선생님은 지금 봐봐요. 인도도 갔고요, 지금. 미국도 갔고요. 시드니도 갔어요. 와우, 지금 오늘 하루 만에 지금 3개국을 갔습니다, 여러분. 네, 3개국을 지금 가버렸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비행기 티켓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잠깐 넣어주시고요. 자, 저는 이제 티켓을 그리고 이 테이프는 버리지 마시고 우리 수업 이제 재료 남은 재료 가지고 한 번 더 수업을 할 수 있는 활동지를 넣어드렸거든요. 거기에 활용할 거기 때문에 버리지 마시고 남은 재료는 또 따로 모아주세요. 자, 이제 비행기 티켓이 남았습니다. 짜잔! 여러분, 감성 에어라인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감성 항공입니다. 네, 감성 항공이에요. 자, 이거는 이것도 하나의 꾸미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사실 그리기보다는 지금 글씨로 한번 꾸며줄 건데요. 자, passenger name이라고 되어있네요. passenger name은 선생님 이름. 자, 각자 본인의 이름. from이라고 있고 또 to라고 있어요. 자, 선생님 발음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자, 네, from이랑 to가 있어요. 자, 선생님 이름을 적어줄 거고요. 여기에다가는 어디서 출발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도착하는지예요, to는. 자, 그러면 선생님은 한국 서울에서 인천에서 출발할 거고요. to는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아, 선생님 어디로 갈까요? 아까 시드니 가볼까요? 시드니? 네, 시드니로 적어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일단 세 군데부터 적어주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 이수연이랑 적어줘요.
한국말로 이수연이랑 적어주고 아까 영어 혹시 쓸 수 있는 친구들은 수윤 리 이렇게 써줄 거예요. 이수연 그리고 수윤 리. 네,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from 아까 말했듯이 한국 서울 from 서울 코리아 세울 아 대한민국 서울 아 서울이 아니라 또 인천 인천에서 출발하는 거죠? 선생님이 서울이라고 적어버렸네요. 네, 대한민국 서울 이렇게 적었고요. 그리고 2는 아까 시드니라고 했는데 자 시드니 이걸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도 예전에 친구들이랑 영어 이렇게 쓰는 수업을 많이 했었는데 친구들이 꽤 그 문자를 적어 따라서 그리는 걸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국말로 써주셔도 되지만 영어로 또 한번 써보는 기회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날짜가 어떻게 될까요? 날짜 네 날짜는 오늘 날짜로 하겠어요.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7월인데? 7월 며칠일? 14일. 아, 14일이죠. 라이브 인스타 라이브 방송 14일. 14일 수요일. 이것도 혹시 영어로 쓸 수 있는 친구들은 다 써보세요. 네, 타임은 지금 시간 할까요? 선생님은 30분 뒤에 떠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18시 30분이라고 해야겠어요. 자, 이렇게 적었고요. 혹시 영어로 써줄 수 있는 친구들은 영어로 써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자유입니다. 자, 플라이트 비행기 번호 그리고 시즌 좌석 번호거든요. 비행기에 몇 번에 그 의자에 앉는 건지 그리고 게이트는 그 각각의 게이트라고 해서 그 비행기 문이 따로 있어요. 그 게이트 번호도 여러분이 원하는 숫자를 임의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 그냥 마음대로 해주시면 돼요. 자, 선생님은 게이트랑 씻 번호로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은 7번을 좋아하니까 7로 쓰겠어요. 게이트는 몇 번으로 하지? 게이트는 갑자기 몇 번 할지 고민이 되고 있어요. 15로 해볼까요? 짠! 보이실까요? 자, 이것은 똑같아요. 여기 왼쪽이랑 여기는 여기랑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 플라이트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이 그 인천에서 출발하는 거 그리고 인천 아니면 서울로 적어주시고요. 여기는 도착 장소. 선생님은 시드니를 가고 싶으니까 호주 시드니를 가고 싶으니까 호주 시드니라고 했고요. 아니면 다른 나라 한국말로 써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티켓도 완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비행기 타는 그런 놀이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또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할 수 있게 아니면 또 친구들이랑 놀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들이랑 놀이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자 손님 어서 비행기 타십시오 하고 알려줘도 되겠네요. 그쵸? 자 이거를 여기다 끼우고 일자. 자 보통 이렇게 끼우고 가죠. 선글라스를 딱 끼고 여행을 가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우리
유럽 배낭 여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남았던 그 종이를 꼭 갖고 계시고요. 네, 꼭 갖고 계시고 이거를 다음 시간에 사용할 거니까 버리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도 수업 끝까지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게 오늘 한 거였고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다음 시간은 붓펜도 사용해보고 스크래치 종이도 사용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여러분 오늘 끝까지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네 참여해주셔가지고 네. 자, 몇 거? 아, 7살 딸내미 잘 따라하나요? 아, 다행이에요. 네, 7살 네 자녀가 잘 따라해준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여권 만들기 오늘 수업 여기까지였고요. 혹시 드로잉이 어렵거나 이런 친구들은 아까 말했듯이 따라 그리기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거 나중에 또 영상 또 수업 한 사진 올려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네, 아, 6살 아이도 잘 따라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친구들, 이거는 막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알고 계시죠? 네. 우리 키즈 북토리랑 같이 콜라보로 진행하는 감성 같은 7월 세계 여행 키트 오늘도 첫 번째 수업. 네, 다음 주에 봬요. 네,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